요비의 특징, 그다음에 내구성, 내충격성 엄청나게 뛰어납니다. 조박사의 피싱 레일입니다. 오늘도 릴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현존했으면 좋았을 소형 스피닝 릴 세 번째 얘기가 되겠는데요. 료비의 자우버라는 릴입니다. 이전에 료비의 릴을 하나 소개해드린 적 있어요. 현존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그래서 메타로얄 vs ZM 시리즈 바다 루어 낚시 전용이라고 이렇게 이름은 붙어 있었지만은 근데 그 시기에 그 료비가 메타로얄 vs를 발매했을 시기에 민물 루어 낚시 전용 또 소형 스피닝 릴이 있었어요. 자우버라는 이름의 이 릴입니다. 메타로얄 vs ZM 시리즈가 좀 너무 무거웠어요. 또 너무 튼튼한 바람에 무거웠는데 비해서 자우버는 몸통도 아주 컴팩트해요. 컴팩트하고 요즘에 소형 스피닝 릴하고 비교해도 디자인도 꿀리지 않는 그런 아주 귀엽고 튼튼한 릴이 있었습니다. 아,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아, 2000년도에 료비라는 회사는 그 조구 사업을 철수를 해요. 근데 료비라는 그 브랜드는 더 좀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이후에 나온 그 료비 카탈로그에는 자우버란 이름을 갖고 있는 소형 스피닝 릴이 있어요. LB 릴도 있고요. 그런데 이거는 진품이 아닙니다.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만들어진 자우버란 뭐 가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메이드 인 재팬도 아니고 좀 정체불명의 조슈아가 팔던 그런 스피닝 릴입니다. 그래서 몸통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으면 진품이 아니다. 진품의 자우버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래요. 자, 그리고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1996년에 메타로얄 vs ZM 시리즈가 나오고 그 다음 해였던가 그 다다음 해였나 그러니까 1997년인가 1998년인가에 자우버라는 소형 스피닝 릴이 나옵니다. 플래그십 모델은 아니었어요. 플래그십 모델은 역시 저번에 말씀드린 그 메타로얄 vs ZM 시리즈고요. 요거는 가격이 비싸지 않은 릴이었습니다. 중가품. 요즘 시마노로 얘기하면은 스트라딕 정도 수준? 메타로얄이 스텔라라고 그러면은 요거는 가격이 절반. 메타로얄이 4만 엔대였고 요거는 2만 엔대였습니다. 하지만 소형 스피닝리 민물낚시용, 루어낚시용으로는 료비에서 가장 상위의 모델이었어요. 한번 자세히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우버 vs 시리즈는 700ZI, 1000ZI, 1500ZI, 2000ZI 이렇게 네 사이즈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1500, 2000에서 4000번 사이즈 그런 거예요. 이게 자우버 vs ZI인데 이게 22000엔대였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클래스 플래그십 모델보다는 2만엔 정도 싼 절반 가격의 중급 기종이었습니다. 요거보다 베어링이 하나 덜 들어있는 XS 시리즈는 14000엔대 저가 릴이었어요. 이렇게 가장 특이한 게 바디가 굉장히 콤팩트해요. 비교 다 해봐도 당시의 릴에 비해서 아주 바디가 작았습니다. 이게 바디가 굉장히 튼튼은 한데 이게 수지였어요. 합성 수지 바디입니다.
제가 릴을 고르는 기준에서는 벗어나요. 저는 풀메탈 릴만을 선호하다 보니까. 그런데 왜 이 릴을 소개를 하느냐? 뭐 물론 이게 수지입니다만 엄청 단단해서 튼튼해가지고 뭐 문 사용이 전혀 문제가 없어요. 로터도 제 아귀 힘으로 구부려도 뭐 그렇게 심하게 왜곡되지는 않습니다. 아, 제가 이 릴을 왜 소개를 하느냐, 풀메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 물론 료비의 소형, 루어낙시형 소형 릴에서 뭐 최상위 기종이기 때문이긴 하지만 그걸 떠나서요. 메타로얄 vs ZM 시리즈가 나왔을 때, 1996년에 나왔을 때, 그 릴만 있다가 료비가 1998년부터는 LB 릴을 내놓는데요. 메타로얄이란 이름을 붙여서 LB 릴을 내놓는데, 생김생김이 이 자우보랑 똑같아요. 그리고 메타로얄 vs 그 저번에 소개해드린 그 릴보다 2만엔이 더 비싼 6만 5천엔대의 초고가 릴이었어요. LB 릴이고 생김생김은 이렇게 생겼는데 메타로얄 ZM vs ZM보다 2만엔이나 더 비싼 6만 5천엔 당시의 소형 스피닝 릴 중에 최고가 릴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일 비쌌던 소형 스피닝 릴이 아마 다이와의 토너멘트 Z일 거예요. 그게 6만 5천엔 대였거든요. 그 가격이랑 똑같은 최고 고가품의 LB 릴이 있었어요. 이게 바디가 자우바랑 디자인이 똑같습니다. 근데 수지 보디가 아니라 마그네슘 합금을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혹시 이 료비가 망하지 않고 계속 2000년대 이후에도 지속해서 릴을 만들었다면 초고가의 자우버가 등장하지 않았을까 하는 망상을 했기 때문에 이 릴을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LB 릴의 그 마그네슘 바디를 그대로 사용한 LB를 뺀 자우버 볼베어링 6개 이 수지 바디지만은 뭐 료비의 당시에 최고는 RFO 로터리 플랫 오실레이션 기능이 들어있었고요. 료비의 특징 내구성, 내충격성 엄청나게 뛰어납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롱로즈 스풀인데 평행사건이 되고요. 드랙이 또 좋았어요. 완전히 방수되는 드랙이라고 광고를 많이 했습니다. 아 그리고 중국 기형인데 요걸 가격 요걸 사면 예비 스프리 하나 똑같은 스프리 하나 더 따라왔습니다. 스프리 두 개였죠. 드랙 성능이 의외로 굉장히 좋았어요. 메타로얄 vs ZM 시리즈하고 다르게 그거는 왜 그 라체트식 스토퍼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스토퍼가 있습니다만 원웨이 베어링을 사용을 한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인피니티 스토퍼예요. 그리고 요 스풀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티타늄 코팅이 돼 있었고요. 요 릴의 파생 모델로 익시오네라는 게 있었어요. 색깔이 조금 진하고요. 똑같은 디자인인데 스풀 모양만 다른 베스 전용, 베스 낚시 전용으로 나온 익시오네입니다. 이름만 다르고 기능이 조금 다른 기능이 오히려 더 있는데 2000엔 싸요. 다른 거는 이 스풀의 스커트가 카본으로 돼 있었다는 거. 이건 두 가지 모델이 있었습니다. 1000i하고 1500i 아마 이렇게 두 가지만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베스 낚시 전용이다 라고 그랬어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드랙이 더 매끄러워서 가는 라인을 사용을 할 수 있는 가는 라인 전용이다. 그래서 이 자우버에 비해서 권사량이 조금 작았습니다. 얕은 수풀이 적용돼 있었어요. 이 가격은 자우버에 비해서 2000엔이 싸요. 근데 기능은 더 좋은 게 있었습니다. 이거 제끼면 이건 로터 브레이크가 걸려서 빡빡해집니다. 자우버는 이 로터 브레이크가 없었거든요.
이제 이 릴들 자우버의 좋은 점은 역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단점을 이제 말씀드릴 차례잖아요. 단점은 역시나 무게입니다. 제일 작은 700이 260g, 천이 그보다 10g 더 무겁고요. 핸들이 이제 이런 접이식이라는 거 달면은 덜그덕거리겠죠. 물론 메타로얄하고 똑같이 이게 이중 구조라 뭐, 이것도 덜그덕거리진 않습니다만. 그리고 2000엔 싼 이 베스용 익시온에는 이 로터 브레이크가 있는데 디스토퍼라고 해가지고 아주 안 움직여요. 이렇게 피들럭도 로터 브레이크를 해놨는데 왜 더 비싼 자우버에는 이 로터 브레이크를 안 달아놨는지는 모르겠어요. 25년 세월이 망하지 않고 계속 만들었다면, 25년 세월이 흘러 진화했다면 자우버든 익시온에든 바디를 마그네슘 합금으로 해서 스텔라처럼 그렇게 됐겠다면은 또 자우버의 이 G스토퍼라는 이 로터 브레이크까지 설치를 하고 핸들도 나사식으로 당연히 아마 이렇게 진화가 됐을 거예요. 거기다가 그 메타로얄 VS-ZM의 그 바닥에 굴려도 돌바닥에 굴려도 표면에 기스도 안 나는 표면에 상처도 안 나는 그 하드 코팅까지 해서 분명히 그렇게 진화가 됐었을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 자우버는 2000년도까지만 아마 만들어졌을 겁니다. 2000년 그 이 카탈로그에 아예 없으니까요. 딸랑 2년? 딸랑 3년간만 제조가 됐던 것 같아요. 익시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뉴비가 조그 사업을 그만두지 않고 계속 진행을 했다면 25년간 진화를 해서 이 소형 스피닝 릴이 자우버 최신형이 있다면 2023년식 자우버, 야 생각만 해도 아주 제가 괜히 기분이 좋습니다. 다이와 시마노의 아주 좋은 경쟁 상대가 될 만한 릴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릴은 아마도 그 예전에 마미야 오피의 에이펙스 아니면 저번에 소개해드린 메타로얄 VS-ZM 시리즈보다는 자우버지 않았을까. 자우버가 진짜 금속 바디에 그 로터 브레이크에 뭐 이런 것까지 다 적용이 됐다면요. 실은 당시의 기준으로 하면은 자우버는 플래그십 모델은 아니고 중급 기종이에요. 그렇지만은 이제 진화를 막 거듭해서 최고급으로 변신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금속 바디의 자우버랑 똑같이 생긴 그 LB 릴이 당시에 존재를 했었으니까요. 아마 진짜 그렇게 됐다면 현재의 그 스텔라 이그지스트하고 맞짱을 뜰 수 있는 그런 릴로 진화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막 굴려도 절대 고장나지 않는 터프함. 최신 스텔라, 최신 이그지스트를 돌바닥에 턱 떨어뜨리거나 바닥에 대굴대굴 굴려가며 사용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료비 자우버라면 가능했을 것 같아요. 뭐 제 망상입니다.